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캐스터를 맡은 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따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캐스터를 맡은 정효정입니다. 저는 현재 KBS 충주에서 라디오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이름이 락스포츠던데 락스포츠가 뭔가요? 저희가 락스포츠가 관련된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혹시 퀴즈 좋아하세요? 네, 저 퀴즈 광입니다. 뭔지 알려주시죠. 아, 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여섯 줄이잖아요. 여섯 줄은 검은고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요. 아, 이거 단소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게 대금이잖아요. 대금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네, 악. 뭔가 악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프로그램에도 나왔었고 제가 최근에 본 이 드라마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이름이 소라는 아닐 것 같은데 소라랑 비슷한 이 고동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아 이거는 알죠. 이건 해금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자신 있게 말했던 검은 거 맞았고요. 네, 대금도 맞았네요. 네. 이게 악이 아니라 박이었네요. 네, 알아두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알고 싶었거든요. 이름을. 이게 나각이었군요. 네, 알아두겠습니다. 해금 맞았습니다. 제가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맞췄거든요. 네, 사실 방금 풀었던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들인데요. 이름도 잘 몰랐던 저한테 반성을 조금 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락스포츠랑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경기도 포크 아트 페스티벌을 알았으면 이걸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경기도 민속예술제 맞나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경기도 민속예술제 관련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에는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 페이지 같은데 뭐 민속예술제 관련한 뭐 공지사항도 있고요.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원TV라고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뭐 영상물이나 사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아카이브 센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상물이나 아니면 사진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웹진이고 다섯 번째는 무슨 동네 한바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동네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민속예술자랑 관련된 컨텐츠들이 이 홈페이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몰랐다니 반성을 좀 해야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경기 민속예술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악을 스포츠 중계처럼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럼 락스포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지역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평택 지역의 백중 난장굿입니다. 여기서 백중은 한여름을 말하는데요. 한여름에는 김매기 작업도 다 마친 상태라서 농부와 머슴들이 일을 멈추고 다 같이 모여서 술과 음식으로 노고를 풉니다. 이때 술과 음식은 부잣집 또는 주인집에서 마련해준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천 지역의 아미산 우럴입니다.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는 연천의 지리적 특성상 산이 많고요. 또 겨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추운데요. 그러다 보니 겨울을 나기 위해선 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이때 나온 노동요, 바로 아미산 우럴인데요. 이 민요를 통해서 산의 주무대로 생활하던 연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포 지역의 조강치군 패놀입니다. 조강이라는 나루터에서 행해지는 풍물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김포의 조강은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실은 배가 오고 가는 곳이라 교류가 무척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볼거리도 필요해지면서 조강 일대에서 활동하는 치군패를 중심으로 놀이가 형성된 거죠. 와, 이렇게 평택, 또 연천, 또 김포 지역의 놀이를 맛보기로 알아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재밌고 또 쉽지 않은가요? 네, 흥미가 생긴 걸로 알고요. 저는 40년째 열리고 있는 우리의 전통 예술 축제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연합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프로젝트니까요. 꼭 지켜봐 주시고요.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곳곳에 찾아보면 정말 많은 민속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중한 관심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멋있고 또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